진짜 참으로 대단하다. 이거를 진짜 훌륭하다, 훌륭해. 아, 진짜. 아니, 봉이가 대기실에서부터 계속, 아, 나 춤 어떻게 춰? 진짜 어떻게 춰? 이러는데 지금 막. 역시 보인다. 확실히 이건 있는 것 같아. 옛날에 강호동이랑 아. 같이 스타킹한 친구들이. 역시. 퍼포먼스가 확실히 아, 좋아. 맞아. 이거 진짜 훌륭하다. 봉이 지금 나온 걸 후회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 아니야, 아니야. 아는 형님 전화 신청서. 먼저 기력. 14년차 걸그룹이라고. 야, 진짜 나 라디오 DJ 할 때 그때 어, 데뷔해서 맞아, 내 맞아, 라디오에 맞아. 나온 게 나 아직도 기억나. 맞아. 심지어 초롱이만 못 나왔고. 어 진짜. 어, 그게 아직도 기억나. 영스트에 나왔어. 어 영스트리에서 그, 나왔어. 아이돌 왜 항상 그 7년 고비 얘기하잖아. 근데 그거 이제 뛰어넘으니까 그냥 그래 14년 쪽으로 그냥 바로 맞아, 맞아. 20년을 바로 모여서 이제. 근데 아직 실감이 크게 나질 않는 것 같아. 너무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서 그런지 아직도 그냥 우린 재밌어. 지금 아니, 같이 활동하는 게. 그러면 누가 가장 큰 역할을 했어? 14년까지 계속. 오는데. 리더 언니 아니야. 아 근데 이거는 리더지. 내가 혼자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멤버들이 다 팀에 대한 애정이 다 엄청 커서 같이 그래서 올 수 있지 않았나. 이게 뭐라고 생각해? 사실 내가 느끼기에는 팀워크가 엄청 좋은 것 같진 않거든. 근데 케미가 좋아. 솔직한 얘기지. 팀워크가 엄청 좋진 않거든. 왜냐면 각자 각자 개성이 너무 취향이 강해가지고 진짜 다 달라. 취향이 다 다르고 우리는 아직도 서로 존댓말 쓰고 있어. 오? 그치. 맞아. 다끼리끼리. 동생들이 언니들한테 존댓말을 쓰고 어, 있어. 좋네, 좋네. 그럼 다 초롱이한테 존댓말 써? 어, 어. 그치. 어. 그래서 오늘 기대 중이야. 그치? 아, 지금부터 반말해도 그치, 되잖아. 그치. 초롱아. 초롱아. 맞아. 아, 초롱이가 합격을 아니, 근데 동생들이 언니한테 존댓말 쓰는 거는 당연한 거 아니야? 그치. 그게 좀 지나다 보면 친해지면 거의 반말을 많이 하지. 진짜로? 아니, 내가 볼 때 우리나라에서 방송하는 사람들 중에 가장 유교보이가 너를 봐. 어, 나는 아니, 근데 거의 너 부를 때 그 호칭도 중요해. 언니. 아, 맞아, 맞아. 어, 뭐 예를 들어 이름을 불러준다든지. 맞아. 어. 언니랑 나는 절대 서로 야라고 해본 적이 없어. 몇 살 차이지? 부산 친구인데. 친구. 친구인데도? 그럼 친구인데 봄이야 그래. 봄이야. 저 은지야. 봄아. 보통 친하면 야 밥 먹었어? 이렇게 할 만한데. 그러니까, 야를 안 해. 근데 은지 우리 사투리 톤이 야가 조금 이 톤 자체가 좀 세.